네, 반갑습니다. 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장이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 장도 뭐 나쁘지 않게 끝이 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들였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사들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뭐 상승 종목들 보면은 바이오니아가 갑자기 뭐 탈모 재료를 갖고 와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고, 그냥 키트주 순환매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승일이나 뭐 제넨바이오, CN 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 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중 테마 이슈, 요새는 뭐 무중 테마라고 하죠. 시가총액 낮고 주의수가 좀 적은 종목들, 그냥 조정을 크게 받은 소형 종목들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간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모나미가 있죠. 모나미도 뭐 차트를 보시면은 모나미 뭐 오늘 뭐 아베 총리가, 일본 전 아베 총리가 그 총을 맞고 등 뒤에서 연설을 하다가 총 맞고 사망을 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리 뭐 일본 아베 총리라고 하지만 사람이 죽은 일은 뭐 슬픈 일이니까, 아베 총리가 총을 맞으니까 애국 테마, 국뽕 테마인 모나미가 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테마를 탔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상승할 때 됐죠. 크게 많이 빠지고, 오늘 아베 총리가 총 맞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나미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도 맞는 종목이죠. 소형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낮고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나미가 조금 특이하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그리고 토트넘 관련주 한번 크게 올랐고 한번더 시세를 줄 자리가 나온다. 시가 2%에서 시작해서 25%까지 찍었죠. 제 영상 보시고 하잉크 코리아로 수익 내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폐배터리하고 뭐 수소하고 원전, 키트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간 MPC가 있습니다. MPC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죠. 현대차에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에 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분명히 뉴스가 조금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 뉴스가 근데 좀 약했다. 요거는 개별 종목으로서 19%까지 찍었지만 이등주로서 이지트로닉스 말씀을 드렸었죠. 이지트로닉스는 테마불사반에서 어제 오후에 미리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초에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시초에 뭐6% 상승했다가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혹시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추천해 드렸다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 다음날 매수를 돌격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잘 지켜보면서 매수 구간은 그 다음날 장상황에 따라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에 상한가 간 MPC는 뉴스가 약한 만큼 전체 섹터를 들어올리기에는 뉴스하고 재료가 너무 약했다.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갈까요? 시외에서 뭐 정규장 끝나고 나서 정말 좋은 뉴스, 정말 큰 재료가 나와서 시간에서라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시간에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수급이 약한 장에서 뭐 30만 원짜리 그냥 인터넷 뉴스 하나 띄워놓고 시간에서 상한가 가는 소형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시초가에 잡으면은 그게 그날 장중 고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 시외상 종목들은 재료의 크기와 뉴스의 크기가 어떤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어제 부산주공도 수소 관련 뉴스가 장중에도 나오고 정규장 끝나고도 나오고 하면서 부산주공이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지만 이것도 한24% 찍고 빠졌죠. 이등 종목으로 뭐 유니크나 뭐 범한퓨어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섹터 수급을 끌어올리기에는 수급이 너무나 약했다. 범한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에 잡았으면 한5% 정도 수익을 냈겠네요. 유니크는 조금 많이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잠깐 치고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든 자리였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너무 약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 키트 섹터 그리고 원자력 섹터가 오늘 하루 쉬었죠. 키트 섹터는 눈에 띄는 게 바이오니아가, 키트 섹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재확산이나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게 뉴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키트 종목들 순환매를 일으키면서 오늘은 네가 가고 내일은 네가 가고 이러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니아가 상한가로 오늘 갔습니다. 키트 섹터에 있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은 좀잘 챙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섹터는 오늘 하루 쉬었죠. 워낙에나 여러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흩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상승할 자리를 만들어 줄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이 너무 약했죠. 거의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전 섹터 전체 섹터로 봤을 때 하루 쉬었다 가는 날이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르비텍 매매하실 분들은 오르비텍이 뭐 월요일이나 이렇게 밑으로 쭉 눌러줄 때 밑꼬리 예상하면서 잠깐 단타로 접근하시면은 밑꼬리 말아 올리면서 수익 구간을 한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 치고 가면은 자리가 높으니까 조금 매매 매수 하시는 걸 조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중 테마 소형 종목들, 개별 종목들, 유보율 높은 기업들 이유 없이 상한가 가고 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소형 종목들이 이유 없이 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증시 상황이 워낙에나 안 좋기 때문에 시총이 낮고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을 세력들이 갖고 놀고 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는 다음 주 분위기에서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총액이 낮고 유보율이 조금 높은 무중 테마를 탈만한 종목들을 몇 개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동금속입니다. 대동금속.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대동금속. 시가총액을 봐도 뭐 300억도 안 되죠. 그리고 주식수가 320만 주. 유보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유보율을 왜 따지냐? 유보율이 높아야지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요. 보시면 유보율이 뭐 800%, 100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워낙 낮고 주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대동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을 많이 죽여놓고 있긴 하지만 한번 툭 위로 쳐줄 수 있다. 대동금속을 뽑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성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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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거래량을 바닥에서 한번 쭉 띄워놨고 지금 이평선 위에 지금 121선, 61선 제외하고 단기 이평선 위에서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대성미생물. 대성미생물. 시가총액 500억이 되지 않고 주식수가 38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성미생물. 좋죠. 유보율은 200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고 차트도 좋아요. 이거 무중테마 한번 타고 쭉 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테크노스도 차트가 이쁘죠. 조정 많이 받고 지금 이평선 위에 다 올려 태워놨는데 죄송합니다. 좀 끌게요. 자꾸 제가 크롬을 트네요. 제일테크노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600억대 그리고 주식수가 1000만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건설주, 건설데크, 건설데크 맞나요? 테크인가요? 아무튼 건설자재 제조하는 기업인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건설주, 네옴시트 관련주 뭐 시가총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테마에 갖다 붙여서 상승을 시켜도 안 이상한 종목이죠. 차트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져주면서 갭상승 나와주는 자리 노려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슈피겐코리아. 슈피겐코리아 차트도 이쁩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 위에 다 태어났고 최근에 조금 거래량도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죠. 슈피겐코리아.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금 큽니다. 2400억이고 주식수가 620만주. 유보율을 봤을 때 12000% 유보율이 높죠. 괜찮은 종목이다. 노려볼 수 무중 테마 이슈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조정도 크게 많이 받았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이 종목까지 얘기를 할게요. 금화PS입니다. 금화PS. 저 거래량이 너무 적긴 한데 금화PSC 시가총이 조금 높은 게 흠입니다. 상장 주식수도 600만주. 유보율을 봤을 때 9000% 가까이 되죠. 괜찮습니다. 유보율로 따지나 주식수로 보나 지금 금화PSC 괜찮죠. 괜찮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 차트로 봤을 때도 단기평선 위에 올려 태어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동금속, 대성미생물, 제일테크노스, 슈피겐코리아, 금화PSC 그리고 최근에 상장하고 시가총액도 낮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터지면서 유보율도 높은 종목이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날 테마불사 VIP반에서 나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제 직업인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뭐 VIP 종목으로 따로 한 종목 정도 빼놨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대동금속, 뭐 대성미생물, 제이테크노스, 슈피겐코리아 그리고 금화 PSC 이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무중 테마 재료가 심상치가 않다. 솔직히 시가총액이 낮고 주식수 적고 유보율 높은 기업 그냥 매수만 하고 있으면은 지금 다 저가 자리이기 때문에 고가의 거래량 이미 터지고 상승하는 종목들 말고요. 지금 터지기 전에 종목들을 매수만 해두면은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재료 자체도 장이 안 좋고 증시가 나쁠 때도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재료고 장이 좋아도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재료고 좋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장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분위기는 괜찮았죠. 다음 주도 이 분위기 이어가면서 주말에 뭐 어떤 악재 뉴스나 안 좋은 뉴스는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도 이번 달도 이번 올해 내내 수익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뵙죠.